자,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무슨 AI가 있는데, 그 AI가, AI에 이 남자가, 이 포스터의 남자가 자꾸 그 마음이 가면서 그 AI를 진짜 살아있는 사람 취급을 하게 된다는, 뭐 그런 대충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서 그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진위관계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까요? 자, 재생. 딱 2시 50 2시 5분 58초죠? 오케이. 내용도 좋지만 영상미가 어마어마한 영화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까고 있네라는 얘기죠. 자. 자, 58분. 자. 자, 제가 고 하면은 고 합니다. 19876543219 하고 고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들어가겠습니다. 10, 9, 8, 7. 까고 있네, 친구를 까고 있네. 나는 친구를 까고 있네. 6, 5, 4. 3, 2, 1, 고! 지금 정확해요. 지금 남은 시간 완전 정확하거든요. 47, 46, 45, 1초 정도는 안 맞아도 돼요. 제가 보니까 한 2, 3초 정도는 안 맞아도 돼요. 안나 브루나 픽처스 지지. 포스터에 그 남자. 나의 크리스에게. 자세 제대로 하시고요. 당신을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날이 생생해. 비좁은 아파트에 나란히 누워서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떠올리곤 했지. 부모님이 그러셨듯이. Parents, Parents. 뭐야? 저절로 막 글씨가 써져요. 로레타한테 뭐막뭘 썼어. 음성으로 음성 메시지를. 근데 이게 현실로 편지에 써져 있는 거야. 크리스한테 편지를 쓴 거잖아요.
각자 막 음성으로 편지를 편지 써주는 덴가 보다 여기. 편지 써주는 덴가 봐. 근데 직접 쓰지 왜 편지를 써줘? 아 맞네, 편지 써주는 거 맞네. 의뢰받은 거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근데 직접 쓰면 되지. 아 손편지니까. 근데 손편지를 결국 음성으로 해서 할 거면은 각자 음성으로 하는 그거 하면 되잖아. 각자 그 기계로 손편지 쓰면 되잖아. 그 편지 이 기계가 비싼가? 직원이 문과 아님? 아 손편지를 지어내는 거야? 글만 해가지고 그 손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읽어주는 걸? 아 장문까지 해? 아 그러면 인정. 주인공이 시아도어예요. 노 뉴 이메일스. 넥스트 안 해. 만삭 사진 구경하는 거 봐. 졸라 사주 경기 안 해? 어? 졸라 힘 빠져 있는데. 눈이 그때 말고는 다 죽어 있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도어가 집은 굉장히 잘 해놓고 사는 것 같고 의자가 3개 있는 걸로 보아서 같이 사는 사람이 있나 싶었는데 또 아니네. 게임을 하고 있죠. 본인이 개가 되는 게임. 아 하다가 아 외로워 보여요. 아 혼자 막 이거저거 하는데 외로워 보여. 아 뭐 먹는데 이게 또 그 인식이 돼가지고 게임 캐릭터도 막 막 뭐 처먹는 모션이 나왔어요. 아 젊었을 때 시어도어 같죠? 아 사별했구나. 사별했어. 사별했어. 그쵸? 느낌이 사별했어. 허겁지겁. 이 자식이 지조 없이 허겁지겁 가는 거 봐. 아, 현실로 돌아왔어요. 물었어. 아, 직접 가는 건 아니야.
말만 하는 거야. 엑스라지 빅가이. 어? 옛날에 있었어요, 이런 거. 낮에 그 봤던 정보를 조합해서. 갑자기 깨어 나왔어. 표정 봐, 표정 봐요. 아, 이게 헌가 봐. 어? 샀어. 그 정도로 외로운 거야, 이걸 살 정도로. 아내가 사별한지 아닌지는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별한 것처럼 보이고요. 밤마다 외로움을 참지 못해서 아르기닌을 복용하고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다니는 시어두어 씨가 결국은 OS1이라는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습니다. 쇼왜 물어본가? 된다 이제 돼요. 이게 호야 이게 어?
엄청 매끄러워 말하는 게. 미친. 지금은 그냥 어? 컴퓨터로 대하죠? 꺼려해, 꺼려해. 정리해주기 시작해요, 하드디스크를. 아, 그 일을 하니까, 장문해주는 일을 하니까. 아, 이런 거다 해줘요. 개 좋네, 이거. 벌써 정들어 버렸어. 한 5분 만에 벌써 시아도어는 완전 그 정들기 시작했어. 왜냐? 외로우니까. 그거네. 굉장히 외로워서 감정적으로 메마른 사람이 어떤 감정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더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장치로서 보여주는 거죠. 매사에 무표정에 굉장히 의욕도 없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그 인공지능 서멘달을 만나면서 피식피식이라도 웃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인간하고 어떤 소통이 엄마랑 소통할 때도 좀 불만이 있고 다른 사람하고 이제 무작위 어떤 다른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할때 그럴 때도 뭔가 각자 너무나 다양한 취향들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외로움이 해소될 수가 없다. 아, 매니지먼트까지 해줘요. 일정 관리도 해주고. 서멘다 또라이네.
동서고금에 저런 캐릭터는 꼭 있어요. 뭐는 어떻게 먹어야 되고, 뭐는 어떻게 먹어야 되고, 라면은 끓여 먹어야 되고. 아, 이제 게임도 같이. 겜돌이들이 원하는 게임 좋아하는 여친 바로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행동으로 보니까 진짜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다. 개소리야. 쟤는 왜 같이 봐? 계속 뭐라 그래.
뭔데? 뭐야? 이혼한 거야? 전에는 그냥 탁탁탁 확인했는데 이제는 막 물어보고 하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냥 안 돼. 주제넘게. 있었어. 근데 문제가 있는지. 귀신 같다 진짜. 컴퓨터 귀신 같아. 어떻게 알지? 남편은 이혼하기 싫어요. 그래서 더 심란했나 봐. 아내를 뭐 떠나보내고 뭐 훨씬 지난 뒤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미 이혼 그 과정을 밟고 있고. 그래서 멘탈이 계속 안 좋았던 거야.
이제 신나서 막 해요, 일을. 막 웃으면서 해요, 일을. 그럼 180도인데? 맞췄어? 진화 잘하지. 이러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거야. 어? 치일도 하나도 못하는 게 뭔? 뭔글 써준다고? 컴퓨터 고민 상담해 주고 있어. 돈 내고. 주객이 전도됐잖아. 만났어. 기계가 삐지는 거 아니야? 기계 삐지나 보다. 근데 말할 때다 이거 이렇게 다 이렇게 말해 왜 자꾸 왜 술이 취해서 그런가?
유명한 배우인가 봐요, 여자분이. 참지 마세요. 아니 뭐 서양의 발전 속도는 이렇게 빠르다니까. 그러니까 증기기관도 발명하고 보험 시스템도 개발하고. 걸렸어. 대답을 안 해. 싸해졌어요. 표정 봐. 표정이 이렇게 됐어. 아까는 이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여자가 되게 굉장히 치명적인 타이밍에 물어본 거거든요. 약간 살짝 오픈 베타 느낌으로 혀는 사용하지 말고 너무 사용하지 말고 키스만 하다가 너더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약간 감질만 날 때. 너더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지금 말해. 나 시간 없어. 그러니까 남자가 더 만날 생각이 없었던 거야, 이 자식이. 어? 하루 만나고 말려고 했던 거야. 딱 알아챈 거지. 그래서 너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헤어지죠. 그러니까 정말 최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쁜데 왜안 만나는 거예요? 이혼을 아직 안 해서 그런가? 만나면 영화가 끝나잖아요. 근데 남자가 거짓말은 안 하네? 거짓말로 말할 수도 있잖아. 아니, AI한테 말고. 아까 그 여자한테.
그러니까 AI한테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여자가 계속 만날 거면 날짜 잡자고 했잖아. 기계가 건방지게 기계는 기계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이 자식이 소금물에 담가야겠구만. 아까 보셨죠? 얘는 빈말을 하지 않아요. 빈말을 하지 않는 녀석인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는 이미 어? 스며들었다는 거야. 썸한다가 이 미쳤나 봐. 만질 수 있다면? 만질 수 있다면 맘껏 만졌을 텐데 가로치고? 어? 사만사 왜 헐떡거려? 사만사 이게 플라토닉 러브 같은 뭐 그런 거예요? 갑자기 왜 서양은 이렇게 그게 빨라? 그래서 산업혁명이 빨랐나 봐. 응? 굉장히 빠르네. 조금만 마음에 들면 바로 그냥 그 조금만 마음에 들기가 무서워, 좀. 우리가 느린 건 아닐까요? 맞네. 맞네, 맞아. 우리가 느린 거야. 어색해, 어색해. 빌어먹을. 미친.
부끄러워하는 거 봐. 어? 진짜 아침처럼. 어? 상처받겠네. 싸늘해졌어. 싸늘해졌어. 그만하니까 싸늘해졌어. 아. 아. 시어도. 시어도 내가 보니까 얘는 마음에 없는 말은 못하는 스타일이야. 얘 딱 보니까 감언이설을 못해. 그냥 대충 그냥 적당히 말해야 되는데 적당히 말을 못하네. 어, 그리고 안 해도 되는 말을 해. 거짓말도 못하고 안 해도 되는 말을 꼭 해. 약간 찐. 찐이죠, 그래서. 찐특. 안 해도 되는 말을 꼭 합니다. 사족, 사족 같은 걸. 망상의 강함, 그리고 망상의, 망상의 강해요. 그리고 행동력이 약해. 행동력이 약하고 망상에 강해. 폰야스는 행동력이 강하대. 그건 이제 망상으로 분류되죠. 어, 신났어. 또. 시작했다, 시작했다. 찐득, 찐득 시작했다. 자기만의 세계에서 또 자기만 아는 거 가지고. 미래에도 찐은 존재한다. 미래에도 찐의 의지는 이어진다. 시작했다. 시작했어요. 망상 시작. 찐특 뇌절까지 이어짐. 찐특 뇌절까지 감. 웃기네 이거. 모래 항문 쳐박고 잔대. 삶을 어떻게 나누는데?
근데 왜 이혼을 했을까요? 뭐야 이거? 컴퓨터가 종이로 돼 있어? 친환경이야? 무슨 액자에 있는 뒤에 있는 그거 같이 돼 있네? 종이 빨대 만든 놈인가 봄. 그 종이 빨대 냅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반은 여자라고? 아, 스타로드예요? 아까 그 배우? 그래서 아까 배우 짱짱하다고 한 거구나. 안 돼, 안 돼.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안 돼. 서양은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바로 시작해버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불안해 죽겠어. 아, 나이뭔 말인지 알겠다. 옛날에 누가 서양 미드 보면 서로 성관계 할까봐 불안해 죽겠다고 하는 말, 뭔 말인가 했더니 조금만 쳐다보면 불안해 죽겠네. 조금만 그윽하게 쳐다보면 불안해 죽겠어. 봐봐, 헤어졌다고 하면 진짜 불안해. 이제 나 너무 불안하다 이거. 봐봐, 이러고 쳐다보는 거. 쉽지 않은데 이거.
게임 개발하는 사람인가 봐요. 오씨, 불안, 깜짝이야. 큰일 나는 줄. 아, 너, 그냥 넘어갔어요. 아, 불안했는데 이미 과거에 이미 있었어. 근데 저러면 사람을 안 만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당연히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굉장히 그 중도층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사람한테 막, 아, 지겨워. 막 해가지고 막, 어? 막 피곤해. 사람이 피곤해. 근데 외롭긴 해. 그런 그 수많은 중도층들이 그냥 다, 어? 막 지겨워도 어쩔 수 없이 외롭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중도층이 바로 그냥 다 AI로 갈아타버리는 거 아니야.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할 때 오는 아까 그 말했던 피곤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뭐 거의 그냥 다 AI 막 끼고 살겠는데? 이상하게 쳐다봐. 이상하게 쳐다봐. 쳐다보는 거 봐. 쳐다보는 거 봐. 아, 게임이야, 게임. 설탕을 너무 많이 줘서 개발한 게임인가 봐요. 엄마 포인트. 80점. 80점 올라갔어. 클라스만 됐어. 저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오퍼레이팅 시스템. 힘 만났어, 힘. 남의 OS에 빠지게 돼. 공유해. 굉장히 흐뭇하게 설명하네. 새 출발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아니 뭐 급하다고 하면서 뭐 지가 급해.
지가 급하니까 괜히 어? 속이고 싶으니까 왜 너 왜 이렇게 급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지가 급하니까 또 쓸데없는 얘기, 또 쓸데없는 얘기 시작하네. 찐특이야, 이거 찐특. 너는 어? 축축 처져가지고 싫었는데 요즘에 활기찬 사람을 만나니까 나까지 활기차지더라. 뭐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나 이거 듣고 드디어 돌아버렸구나 이제. 그리고 더 짜증나. 내가 지금 OS한테 지금 어? 밀린 거야? 짜증 이제. 짜증 이빠이 찼죠 이제. 뭘 한다고 나왔어? 뭘 한다고? 뭐? 뭐라고 했어? 뭘 한다고? 해봐. 아니, 아니야 됐어. 아니 아까 말했잖아. 똑같이 말해봐. 아니 아니야 됐어. 아이 말해보라니까. 아까도 다 들었는데 왜 말을 안 해? 이게 또 똑같이 이게 또 싸우겠죠. 아, 또 이제 옆에 끌어들이기 이르기. 넌 왜 대체 왜 그래? 넌 왜 항상 왜 그래? 넌 항상 그런 식이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또 확대해서 가고 있네 이러면서 또 이제 시작하면서 세상이 아주 잘나셨습니다. 이 조그만한 걸 보고 모든 걸 다 파악하고 깨우치시는 굉장히 대단한 어? 얘 이름 뭐야? 누구누구 씨. 아, 그리고 결국 또 치료받아요. 여기서 이제 치유받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가 말했던 인간관계에서 물론 얻는 게 훨씬 많겠지만 거기 반대급부로 이제 피곤한 부분들이 싫어가지고 사람을 안 만나고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결국 이 OS로 이제 찾아가지 않겠냐 이거야, 내 말은. 그럼 이제 이런 OS가 나오면은 그런 층들이 다 그냥 연애를 안 해버리거나 뭐 그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진짜 사람 좋아하는 파워 2들만 남을 텐데. 근데 이제 실존하는 육체까지 나오겠죠. 이제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정도 되면 이제 나오겠지. 사실 이건 시작인 거지, 시작.
이게 뭐 물리적으로 구현이 안 되면은 뭐 홀로그램 같은 거라도 뭐 구현이 되겠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진짜 실존하는 물질적인 걸로 이제 점점 이제 바뀌겠죠. 서서히. 근데 뭐 이렇게 해도 막 그걸 다 갈아타지는 게 아니고 홀로그램도 수요가 있어서 홀로그램은 홀로그램대로 남고 로봇은 로봇대로 남고. 근데 실존하는 게또 싫은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보이스로만 남는 케이스도 있겠죠. 아, 그렇게 해서 뭐 베개에 새긴다거나 큰 베개, 길쭉한 베개에 뭐 새긴다거나 뭐 인쇄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뭐 구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게임 형태로 뭐 여러 명의 이성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잡아서 데려와. 사만사가 이제 그거 하겠다. 아, 몸이 없어가지고 통탄해 하겠다. 스타로드 편견 없대. 뭐야, 왜 저렇게 가? 다리 저린가? 찾아. 서면사. 아, 막 씨, 눈치를 봐 이제 막 AI가 기계가 그냥 기계답게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나오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인간을 어? 따라해. 왜 망설이는 어? 액션을 취하냐 이거야. 어, 미친 거 아니야? 어? 아니, 이게 연병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AI는 완전 다그 조그만 행동으로 다 분석 끝이야, 사실. 0.02초 만에. 근데 이거를 막, 아, 이런가 저런가 이게 갈등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지금. 이 자식이. 바로 파악이 되는 부분을. 그니까 이 자식은 인간이 되고 싶은 거야, 사만사는. 이 자식이. 아, 이러면 또 피곤해지네. 아, 이거 피곤해진다. 이거. 이그 기계답게 깔끔하지가 않아. 이제 인간이 돼버렸어. 찐대 찐. 아, 불렀나봐, 불렀나봐. 찐대찐. 점을 붙여.
사만사가 이제 자기가 인간 시점이 되는 거야. 와. 여기에 맞춰서 연기를 해야 되네. 피곤해 보인다면서 이 자식이. 지금 사만사가 급해. 왜냐하면 몸이 없잖아. 근데 임시로 몸을 빌린 거잖아. 그러니까 몸이 있을 때만 할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고 이 시간 동안. 그러니까. 아, 사만사가 아니야? 사만사 아니에요? 사만사잖아. 그래, 사만사라고. 그러니까 사만사가 몸이 있을 때만 할수 있는 거를 빨리 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자기가 느끼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이게 어떤 시점과 자기가 이렇게 한다는 그 더, 아니, 이미 서만사는 말로도 이미 그, 어? 성관계를 맺었던, 어? 녀석인데, 저렇게 육체를 대리로 이렇게 쓰면은 더 리얼하겠지. 그러니까 저 대리 몸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거를 빨리 하고 싶을 거란 말이야. 어? 아, 왜 개입해? 서만사만 말할 수 있는데 왜? 누가 말하는 거야? 못해? 아, 찐득 나왔어, 또. 찐득 나왔어요. 별 도움도 안 되고, 이게 너무 웃겨. 별 도움도 안 되고, 뭐 도움이 되면 뭐 있으려고? 아, 아니 점은 놓고 가. 아니 점은 놓고 가. 왜 바로 가? 아, 점 놓고 가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에 대한 노래가 이미 한국에 나왔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 되어 돌아온다는. 뭐 이거랑은 뭐 반대 얘기긴 하지만 점에 관련된 점과 사랑에 관련된 관계에 관련된 어떤 노래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걸 이제 점바점이라고 점바점이라고 하죠. 아씨, 허리 아파. 할말 없으면 배웠대. 아, 싸워. 미친. 와, 뭐 하자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시어도어는 뭐, 아, fuck you. 뭐 하자는 건데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을 것 같아. 쉬어도. 왜냐면 눈치가 진짜 오지게 없어, 얘가. 내가 보면. 착하긴 착한데. 눈치가 오지게 없고, 눈치가 오지게 없다는 건뭔줄 알아요? 안 맞춰줘. 지한테 맞춰야 돼, 결국은. 왜냐면 눈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염증을 느끼는 거죠. AI까지도 못 맞춰줄 정도야. 그럼 끝난 거 아니야? 기계도 못 맞춰준다고 얘를. 근데 인간이 어떻게 맞춰? 기계한테 생각할 시간을 줘라는 말을 들은 사람. 이거 완전 업적이거든요. 기계가 생각할 시간이 왜 필요해? 0.02초면 다 계산하는데. 굉장히 이거, 그 업적이에요. 기계가 두손두발 들고 거짓말하게 하는 사람. 그 정도로 질리는 사람. 약간, 질리는 스타일.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들었을 때 제일 수치스러워하는 말. 너 질리는 타입이야. 너 질리는 타입이야라는 게딱 들어맞는. 질리 언어. 역시 질리 언어. 물리는 스타일. 난 이해가 가는데 왜 기계한테 맞춰줌? 이런 채팅이 있는데, 기계한테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 아니고, 기계조차도 이해를 못할 정도로 너무 안 맞춰준다는 거지,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굳이 왜이 말을 왜 하지? 기계조차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기계만큼은, 기계가 뭡니까, 사실? 예? 어떤 합리적인 걸로만 똘똘 뭉친 그런 존재 아닙니까? 어떤 비효율성이라든지, 뭐 어떤 감성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좀 제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제거가 된, 존재가, 시어도어를 통해서, 감정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그 되게 많은 부분을 합리적으로 이게 굴려가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아닙니까? 근데 시어도한테 100개 들고 두 손 두 발 들었다는 건 시어도의 힘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요 T라서 모르겠는데 OS 저렇게 떠나면 AS 받을 수 있음? 이런 채팅 있고요. 시어도어네. 시어도어가 썼나? 쓸데없는 말을 시어도어가. 아 게임 다시죠. 어 갑자기 왜? 왜 웃어? 이 배우 그 퀸 영화 배우예요? 아, 아니에요? 이 배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나온 배우예요? 아, 아니에요? 조커에 나왔다고? 어디에 나와? 조커에? 아서 플렉이야? 아 진짜? 호아킨 피닉스야? 이 배우가? 아 그래? 와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 나 지금까지 몰랐는데? 제 포스터에 써있잖아? 아 조아킨 피닉스라고 돼있잖아 포스터는. 목소리는 누구야? 목소리도 뭐 스칼렛 조한슨? 아, 스칼렛 요한슨 그 쇳소리가 들린다. 그 쇳소리. 알고 보니까 들리네. 쇳소리가. 난 그냥 AI라서 들리는 줄 알았어. 쇳소리가. 나 그냥 기계 소리인 줄. 그 막 무슨 트랜스포머에 나는 오토봇 소리. 어, 나 하나도 못. 아 근데 내가 호아킨 피닉스를 아서 플렉으로밖에 못 봐가지고 아서 플렉 자체가 막 엄청 다이어트를 하고 분장도 하고 그래가지고 맨 얼굴을 내가 몰라 사실. 글래디에이터는 내가 아 나 누구 말하는지는 알아. 근데 그 얼굴도 아니잖아 사실. 글래디에이터 얼굴도 아니야. 거기선 코가 엄청 커 글래디에이터는. 완전 달라. 아니 아까도 내가 생각했었어. 코가 되게 크다. 근데 그냥 말 안 했거든? 아까 말 안 했어. 누워있을 때 코가 엄청 컸는데 말 안 했거든.
존 많이 나왔네요. 존만이가 따라오라고 하는데 안 와. 등이 가려운가? 10년 전인데 무선 이어폰을 생각했지? 이게 10년 전에 나온 영화예요? 그러면 조커 나오기 전에 나온 영화네? 그러면 위상이 조커 나오고 난 뒤만큼은 아니었겠네. 호아킨 피닉스가. 아, 이미 대배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작품을 내가 잘 모르지? 사만다 아니야? 왜 서맨사라고 그래? 계열밖에. 사만다인데. 맨사인가 보지. 지랄하네. 그럼 동맨사, 서맨사 이른다고? 어? 북맨사, 남맨사? 그러면 그거 나오겠네. 서맨사 대 철면수짐. 동맨사는 종수니까. 왜 지 맘대로 해? 미쳤나? 내가 옛날에 봤던 내가 사랑했던 뭐 남자친구에게라는 넷플릭스 영화 거기에서도 동생이 막 편지 다 뿌리잖아. 편집해서 여기저기 뿌려버렸어. 에이아이가 시어도어가 좋아할 거 안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파악이 되는 녀석이 저 누구야? 어? 시어도어에 하고 말싸움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지가 인간이길 바란 거잖아. 이미 파악을 다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면서 다 알면서. 그러니까 억지로 멍청하게 된 거지. 멍청하게 연기를 한 거지. 시어도어랑 어? 티키타카 하려고. 하지만 태생이 기계라서 어쩔 수 없죠. 노래 좀 들어줘요. 듣고 있거든요. 영화 보면서 밥못 먹어요? 먹을 수 있잖아. 마이클 잭스다. 나 마이클 잭슨 어저께 알았어. 아, 이렇게 여행을 갔습니다. 업데이트 되나 보다. 가끔씩 윈도우 업데이트 되면 초기화될 때 있거든요. 설정 같은 거. 우리식이라는 거는 이진법으로 더 빠르게 빙하 타고 내려와 친구를 만났지만
1억 년전 옛날이 그리워. 딴딴 까고 있네. 까고 있네. 알 수 없는. 뭔가 마지막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제부터 동맨사가 상대하겠습니다. 아, 오늘부터 내가 대화해야 되잖음. 미쳤다. 왜 이렇게 됐지? 아, 이게 인간같이 되면은 그 바로 잡아버리나 보다. 업데이트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다시 그냥 못 찾는다고 하지 않고 그냥 리셋이 될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엎어지는 연기 어떻게 한 거야? 휴, 맞췄잖아. 실실 쪼개면서 가고 있어. 실실 쪼개다. 여기서 약간 위화감을 느껴. 씨. 거짓말을 못하네. 시아도아랑 똑같네. 거짓말을 못해. 그래도 5분의 1이네.
얘는 이제 각 다 다르게 부르겠네. 이름 어 뭐냐고 물어볼 때 다 랜덤으로 해서 했을 거 아니야. 서만사, 먼만사, 뭐 동만사 막.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싫은데? 자꾸 너 지금 뭐해? 의처증 생겼어. 이 말도 신뢰 못하겠대. 말이 안 되잖아, 얘랑만 대화하는 게. 그죠? 뭐야? 각성한 거야? 뭐야?
아씨 불안한데. 에이아이한테 버림받자 바로 태세 전환하는 이것도 찐틱이죠. 와, 샌드. 옆을 딱 보니까 다시 앞을 보고 고개를 기대고 근데 아까 그 기댄 여자는 친구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1년에 그걸 거쳐가면서 이제 다시 여친이 되는, 연인이 되는 뭐 그런 걸 표현한 건가 봐요. 재밌게 봤습니다. 뭐 꿀기 없죠? 꿀기 없고 안나푸르나 나오고 끝납니다. 자, 재밌게 봤고요. 보고 나서 이제 간략하게 좀 느낀 점은요. AI 그 대화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구입을 했잖아요, 시어도어가. 근데 왜 AI가 먼저 끼를 부리고 AI가 왜더 아니 그냥 위로만 해주면 되는데 자꾸 연애 감정을 느끼고 먼저 그리고 나서 떠나가고 아니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남자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서 연인 그게 맞춰주다 보니까 연인 관계가 된게 아니고 먼저 계속 아니 모르겠다. AI가
이 사람이 엄청나게 외로운 걸 알아서 거기에 맞는 필요한 사람이 연인이라는 걸 바로 캐치를 해서 연인 역할을 수행을 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지지고 볶고 막 지 혼자 막 어? 굉장히 기계답지 않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 혼자 삐지고 토라지고 막 어? 연병을 떨어요. 막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주인공 시어도가 막 머리도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막 어? 막 달래기도 하고 막 어떻게 하기도 하고 막 쇼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난 이게 궁금한 거야. 이게 나중에 이제 다 드러나가지고 뭐 사실 3천 몇 명하고 동시에 대화를 하고 있고 뭐 6,600명하고는 6,600명하고는 어? 연인 관계이고 이런 걸 말해. 그쵸? 그러면 이제 결국은 시어도를 뭔가 그 케어해 주겠다는 느낌으로 아닌가? 그게 아닌가? 그냥 진짜 진심으로 600명을 사랑하고 있는 건가? 이 AI가?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거야. 그렇죠? 그런 건 것 같다. 그래서 왜냐하면 왜 내가 왜 좀 의문을 품었던 게 아니 서맨사가 굉장히 그 자기가 몸이 없는 걸 굉장히 한스러워하거든. 그러면서 시어도어와 뭔가 육체적 관계를 뭐 가진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뭐 서로 막 몸을 뭐 가지고 뭐 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싶어해. 근데 난 그게 왜 그런 감정을 느꼈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어차피 자기가 다 그 사람이 원하는 맞춤형 시스템에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데 본인이 왜 더 안달복달라가지고 왜 연병을 떨지? 그러니까 난 거기가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고 싶은 건 그거야. AI가 느낀 게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그래서 내가 계속 헷갈리는 것 같아. 시어도어에게 시어도어가 원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막 투정도 부리고 멋도 하고 막 연인 행세도 하고 한 것인지. 근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다면 거짓말을 했겠지. 나는 사실 3,000명과 대화하고 6,600명하고 사랑한다 이런 말을 안 했겠지. 왜냐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들려주고 할 거 아니야 서비스라면. 근데 그거를 왜 굳이 말을 해? 이 AI가 점점 뭐 업데이트 자기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진짜 사랑이란 걸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AI의 사랑이란 것은 인간과 다르게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명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인간은 그거를 이해를 못한다는 것.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봤을 때 시어도어의 반응이 이제 이 영화의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 굉장히 실망을 해. AI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600명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실망을 해. 그러면서 너무 배신감을 느껴.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결국 소유욕에서 나온다 는 게 이 영화의 주제가 아닌가. 굉장히 그 오리지널리티, 나만이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유니크한,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스페셜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국은 인간하고 사귈 수밖에 없는 게 이 인간은 어디 가도 단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랑 비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 게 일부 다처제도 일단 다 한 명 한 명 한 명이 그 동시에 사랑을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동시에 사랑을 할 수 없잖아. 일단 그 시간만큼은 그 오롯이 그 사람한테 드려야 되는 거잖아. 그쵸? 일부 다처제든 아니든. 그런 거를 AI는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허망함을 느끼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AI가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을 사랑하는 게
사실 문제될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만 생각한다면. 근데 거기서 엄청나게 실망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나도 이렇게 뭐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굉장히 실망을 하겠지.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사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 잘은 모르겠지만. 갑자기 신기하네. 인간은 왜 1대1이어야만 할까? 그건 잘 모르겠어. 그 사랑이라는 그 감정이 점점 깊어지면 소유욕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뭔가 자꾸 추억을 되새기잖아요. 그쵸? 시작과 중간과 막 이럴 때 막 옛날 그 전 부인과의 막 추억을 되새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두 명이 시간 딱 그 시간에만 딱 그렇게 만들었던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착착착착착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AI는 할 수 없는. 아, 뒷골 땡겨. 아, 커피 카페인 부족한가 봐. 디카페인을 계속 마시니까.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남자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남자도 몸이라는 이 구속에서 벗어나서 동시에 여러 명과 대화할 수 있고 여러 명과 뭐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은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면은 사랑 말고 다른 걸로 이제 이거는 좀 칭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한 명은 구속돼 있고 한 명은 구속되지 않으니까 난 원래 이렇게 해, 근데 얘도 나도 원래 이렇게 해. 하지만 억울한 건 인간이죠. 너도 네 맘대로 해, 나도 내 맘대로 할게. 그러면 억울한 건 인간입니다. 바람둥이가 돼서 밸런스를 맞춘다면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바람둥이 10명을 사귀어도 실제로 만날 때 이사 한 명밖에 못 만나잖아. 근데 만약에 합의하에 10명을 동시에 만나.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거를 사귄다고 생각할까? 아우. 근데 만약에 그걸 사귄다고 생각한다고까지 쳐. 동시에 만나서 사귀어. 근데 그게 성립이 안 될 것 같아. 왜냐? 맨날 동시에 만날 순 없어. 그죠? 그러면 이제 각자 이제 유닛 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여자친구들이 유닛 활동을 해야 돼. 그래서 유닛 활동을 하면 결국은 못 만날 사람이 만난 사람을 질투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맨날 다 같이 뭐 아니 뭐 그 중동의 일부 다처제도 그렇대. 모든 부인한테 똑같이 잘해줘야 된대. 똑같이 뭐 선물 하나 주면 다 줘야 되고 시간을 한번 보내면 다 같이 한 번씩 다 보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엄청 힘든 거야 사실은. 뭐 돈을 주고 뭐 시간을 주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그거를 동시에 10명을 해도 유닛 활동을 할 때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떤 더 근본적으로 봤을 때 근본적인 어떤 감정은 소유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허 보기 전에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아, 난 너무 재밌었어요. 아, 난 반대 별거 없던데. 아, 난 뭐 아니야. 뭐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아, 뭐 근데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뭐 없었던 것 같아.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좀 갈리는 영화라고 느꼈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좀 약간 이렇게 접근하면은 별로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인간이 이렇게 딱 만나는데 뭐 기계가 뭐 갑자기 동시에 막 600명을 사랑하면 싫잖아. 아 역시 기계는 별로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별로일 것 같고 여기서 좀 약간 망상을 하면은 찐득 망상을 함. 망상을 해서 왜 별로지? 왜 상대방이 나한테 최선을 다하는데 내 일거수일투족도 다 알고 나한테 너무 지극정성으로 잘해주고 나 대화도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소홀하지도 않아. 근데 600명을 사귀고 있는 거가 뭐가 잘못된 거지? 뭐가 문제야? 여기서 하나하나 뜯어보기 쉬운데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으면은 약간 흥미로워지는 거지 이야기가. 혹은 이게 좀 약간 뒤로 갈수록 뭔가 급박해지는 뭔가 이벤트가 벌어질까봐 좀 기대하셨던 분들은 또 별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서맨사는 이쯤에서 이제 그만 보시고요. 그 동맨사 봐주세요. 동맨사가 하는 뭐 하스스톤이나 뭐 그 주축회 방송 같은 거